안녕하세요. 명심보감의 이명신입니다. 2007년 세계 최대 박물관 스미소니언 산하 쿠퍼 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이 개최한 전시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다소 독특한 제목인데요. 이 전시회는 적정기술이라는 기술 관점의 용어를 대중적인 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디자이너와 일반 대중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인간을 위한 디자인과 따뜻함이 담긴 과학기술, 적정기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명품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잘못했네요. 에르메스, 샤넬, 구찌, 생로랑, 프라다. 이름만 들어도 흐뭇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세계 디자이너의 95%는 오직 상위 10%의 부자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빅터 파파넷은 적정 기술을 디자인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디자인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자인이 순간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겪는 실제적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그의 신념은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철학과 목적에 닿아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소외된 90%가 직면한 다양한 주거, 보건, 식수, 에너지, 교육, 환경, 농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9% 깡통 라디오는 빅터 파파넷이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등과 함께 진행한 대표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는 빈번한 화산 활동과 지진으로 원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원주민들이 재난 경보나 소식을 미리 듣게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는 발리섬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깡통에 라디오 장치를 넣고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물의 배설물을 연소시켜 작동하는 라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빅터 파퍼넷은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디자인과 적정 기술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데오 홈페이지에는 Let's Design an End to Poverty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자. 여기 기업 맞아?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데오는 가나의 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위생 시스템인 클린팀을 만들었습니다. 클린팀은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 가정용 화장실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가나인들과 인터뷰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솔루션을 구상하고 맞춤형으로 설계된 렌탈 양변기 및 폐기물 제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항아리 냉장고, 팟인팟 쿨러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날씨도 너무 덥고 전기 공급도 제대로 안 돼서 식료품을 신선하게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아리 냉장고는 항아리 속에 항아리가 들어가 시원하게 해주는 냉장고인데요.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집어넣고 그 사이에 모래를 채운 다음 물을 부어 적신 후 젖은 헝겊을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끝! 원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2, 3일이면 상하던 음식 재료가 항아리 냉장고 속에서는 3, 4주까지도 너끈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처럼 많은 음식을 보관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농부들은 농사지은 각종 채소를 신선하게 유지해서 장에 내다 팔수 있게 되니 생계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항아리 냉장고는 항아리와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단돈 1달러만 있어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정한 기술 맞네요. 적정 기술의 개념을 고안한 영국의 대한경제학자 슈마언은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에서 저개발국의 토착 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하지만 부자들의 거대 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소박한 기술을 중간 기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중간 기술 개념은 사실 비폭력 운동의 창시자 인도의 간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디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값싼 직물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인도 경제가 타격을 받자 간디는 직접 물레를 돌려 직물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직물 방식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쉽게 만들 수 있고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재료 활용 및 자급자족이 적정 기술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적정 기술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진보의 가치를 두며 사용자에게 적합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빈곤층을 위해서도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정 기술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평짜리 타이니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3평에서 사람이 살수 있나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를 갚기 위해 평생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자리를 잃어 대출을 못 갚을까봐 불안불안합니다. 타이니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물은 빗물과 샘물을 활용합니다. 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저당 잡히며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7년 만에 전력 제한령이 시행되었습니다. 71일 동안 전력 제한이 지속되면서 일본 사회 내 다양한 반응과 유행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페달로 충전되는 전력 공급기였습니다. 사무실 전력의 일부라도 생산하기 위해 직원의 책상 밑에 페달을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페달을 밟아가며 전력을 자체 생산해냈습니다. 헬스클럽 안 가도 되겠어요. 일도 하고 운동하고 일석이조인데요. 노동력 착취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개발한 이 상품은 방송을 타고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위기 상황이 적정 기술 같은 새로운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 원조에 활용되는 기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력과 뛰어난 디자인의 상품이라도 그것을 누리는 개개인에게 소외감과 의존성, 생존의 역량을 박탈한다면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기술과 디자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